이제 이번 시즌에 이제 더 클래스 간의 이런 전략 싸움이나 픽 싸움이 많이 좀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죠.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또 이제 테러가 없는 곳으로 들어가는 건 좀 위험할 수 있는데. 네. 코너 일단은 못 엮는데요. 한월성. 자, 위쪽에 각성기 플래시 블링크. 플래시 블링크. 그리고 플래시 블링크. 마일스톤도 남아있어. 아직도 자유로워요. 네. 베라노보노르 선수 진짜 방금 슈퍼플레이였죠? 네. 그걸로 이득을 충분히 챙겼습니다. 아니 아직 그쵸. 아직도 끝난 게 아니죠? 네. 버텼어요. 그리고 네, 강시고 좋았고요. 오히려 미술을 상술 이제 버티기 힘들어. 이제 빨리 빠져야 돼요. 그래도 상대 바디까지는 하나씩 끊어주면서. 네, 이거는 일단 스킬 쓰면서 생각까지 들어갔었는데 이거 체력을 이거. 지금 네. 힐을 받으면서 결국 버텼어요. 그러네요. 알리마즈가 살린 겁니다. 네. 모르겠습니다. 행진곡은 던져졌고 미술 그네들 용감하게 뛰어 들어갔어요. 아 들어오는데 역시나 이런 면역적인 부분도 어려우니까. 예. 문나이트 소닉 아우 갈 때 가더라도 깔고 갑니다. 이거 슈레디 슈레디. 네 일단은 스택 쌓여요. 네. 자 이제 나와요. 심포니아? 오 심포니아 가까워요. 이러면 네. 핸드건으로 버텨야 되거든요. 캐시업까지 불렀죠. 바드가 체력이 없어서 이제 폭주 시간대 바드로서 좀 버티기 부분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 바드는 체력이 없었기 때문에 깎였고요. 네. 진짜 예. 이 블레이드가 방금 또 블리츠러시로 또 아군을 케어해주는 모습까지 나왔었고 물론 예. 예, 결국에는 죽었습니다만 나 지금은 근데 무조건 물어줘야 돼요. 예, 가야 돼요. 이제 시간이 없어요. 예? 콤보로 정리를 하던지 예, 시간을 바로 쓰소니. 자, 10포 나왔어요. 시간이 3초 마력 케어가 좀 짧아요. 마력 짧아요. 자, 독점. 자, 이거 근데 1대3 상태에서 못 버티면 또 네, 일단 폭주라서 좀 부활 자체가 빠르긴 한데 여기서 그래서 딜을 넣어줘야죠. 또 없습니다. 이거 골든킬 가면 유리한 쪽은 룸의 장인인데 이거 트롤 때문에 몰라요. 그래도 예. 예. 트롤 선수가 버텨줘야 돼요. 알리바지! 아니 보니까 베라가모나라 선수가 데미지를 정말 잘 넣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사실 그 아까 그 초반 부분에서도 이 플래시 블랭크와 함께 이 문라이트 소니까지 들어가면서 2대1 구도에서 결국에 완전 게임을 뒤집어 놨었거든요. 네. 딜을 이렇게 잘 넣었는데 제일 아쉬웠을 거예요. 네. 그 심포 타이밍을 어떻게 잡느냐. 양쪽에 다 바드가 있어서요. 그렇죠. 네. 네. 근데 또 들어가는 역할이다 보니까 그렇죠.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이게 또 조심해야 되는 게 들어가다가 블레이드가 만약에 니즈 선수를 보는 경우에 또 위험할 수 있거든요. 아, 회선차 지금 좋아요. 근데 블레이드가 결국 저지가 되지 않았던 게 컸고 예. 중간중간 나오는 블리츠 러쉬 이런 것도 견제 딜링이라서요. 이거 잘 조심해서 봐야 됩니다. 자, 루베장님 망고 힐 깔아줬어요. 혹시 심포 타이밍? 심포 썼어요. 자, 위쪽에 버드 같이 가나요? 아니면 이거 먼저 빼고 가나요? 무기를 꺼내 들었는데 이거 빠지면 이제 심포 걸고 물러갈 수도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조금 체력을 이제 네. 잠깐만요. 이거 루메장인 망고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좋은 게 킬도 앞서 나가면서 상대가 지금 심포니아를 뺀 상태거든요. 그렇죠. 심포니아는 그렇죠. 이번에는 루메장인 망고 아껴놨던 심포를 쓰고 단테 몰러가는 거죠. 지금 단테 몰러가는 것도 그렇죠. 한테는 12시지역으로 가야죠. 그러니까 미처폴 사격 쓰고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합니다. 아 전류로 막아뒀었는데 일단 풀렸어요. 들어가려 한 것 같거든요. 마력이 진영을 갈랐었는데 잡혔죠. 총이라서 이게 개입하려다가 불린 것 같고요. 예. 다음으로 이거 잡혀가면 빵! 정령제 풍격! 이거는 와 성인까지 써가면서 결국에 일단은 와 강시곡이 약간은 예. 양쪽에서 다 마릴린 없고 다음에 나오는 턴에 텔시온 한번 불러서 좀 다인 싸움 걸 수도 있겠네요. 지금 체력이 너무 안 좋고요. 네. 지속적으로 여기저기 물러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이번에는 네, 이번 한번 나무리. 네 이번에는 뭐 단테 선수도 같이 이제 위쪽으로 가주면서 딜 연계까지 좋았어요. 네. 이제 잡으면서 등가 교환하도 그래도 밸런스가 맞는데 지금 컷즈 되면은 그대로 굴려요. 벽 구석이기도 하고요. 플래시 블링크. 자. 써서 하나 정리를 해냅니다. 깔면서 들어. 이거 데미지 너무 커요. 그리고 여기 데미지 꽤 많이 넣었는데. 네 지금 사대서. 괜찮게 잘 봤거든요? 예? 단테를 물어야 되는데 조준하다가 오히려? 이런 거로는 캐시온 좋은 일을 했죠? 자 기상기까지 빼내면서
자, 다음에 물리면 아, 바드로 지금 복권도 바꿨어요. 맞아요. 결국 그러면 동점이 됐고요. 아, 근데 체력 상황이 그러게요. 단테가 체력이 너무 없어서 계속 이렇게 도망다닐 수밖에 없는데요. 아, 이거 드리블 단계가 있어요. 파우르 가서 물어. 마리린 돌지는 아, 일단 사라져서 다행이네요. 그거. 아, 근데 이거는 예정된 그림이었어요. 예, 그쵸. 룸회장인 망고 3초, 2초, 1초. 오히려 룸회장인 망고가 베라가모나라 역시 재미지는 많이 넣었고요. 미수 선수도 지금 예, 받은 피해량이 어마어마하게 맞았죠. 아, 근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쵸 그쵸. 네, 일단 미수를 밟고 지나가라 이게 작전이잖아요. 네, 만약에 이 데미지를 네. 서머너가 받았다. 아, 그럼 결과가 그거는, 바뀌었죠. 네, 그럼요. 예.